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 조국 지음, 한기사. 촛불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책을 펴내면서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 써 내려가는 심정입니다.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저와 제 가족은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검찰, 언론, 야당은 합작해 멸문지화를 위한 조리돌림과 멍석말이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정보를 흘리면 언론은 이를 기초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은 맹공을 퍼붓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의도대로 여론이 조성되면 다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었습니다. 검찰, 언론, 야당은 2심 전심 또는 1심 동체로 스크럼을 짰습니다. 이들에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정의의 화신이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심없는 무오류의 영웅이었으며 법치, 법치는 검치였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광장에서 목에 칼을 차고 무릎이 꿇린 채 처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삭탈 관직의 위기입니다. 검찰, 언론, 야당의 카르텔은 광장의 소추관이자 심판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저와 제 가족의 항변을 경청하는 판사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이들에게는 보도하고 기소하고 공격한 대로 판결이 나와야 정의였습니다. 검찰, 언론, 야당 카르텔의 비판적인 시민들은 좆바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카르텔의 강변과 주장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살수들은 신이 났습니다. 도끼를 내리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활을 쏘고 창을 던졌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갈 때마다 쌍욕과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이자 조국 불가론의 핵심 사유로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던 사모 펀드를 기억하십니까?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의 공모도 없었음이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보도나 주장 가운데 다수는 허위거나 과장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한 이들은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 언론, 야당 카르텔 행태의 문제점과 별도로 이 사태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과거 언행을 돌아보았습니다.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했던 말과 주장이 삶에서는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던 점을 반성했습니다. 혜택받은 환경에서 살았으니 만큼 더욱 철저히 자신과 주변을 관리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저를 신뢰하고 기대했던 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툼이 진행되고 있지만 1심에서 배우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에 무척 마음이 무겁고 국민들께는 죄송했습니다. 저로 인해 국정에 큰 부담이 초래되어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당, 정, 청의 국정 책임자 분들께 송구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밝혔지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친애하는 벗과 동지들의 권유였습니다. 추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2019년 8월 9일 이후 벌어진 사태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책을 발간하는 것은 부담이지만 검찰, 언론, 야당의 주장만이 압도적으로 전파되어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은 해야 했습니다. 논문과 책을 쓰는 것이 직업이지만 이번 집필은 힘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순간과 단계마다 돌아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 써 내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꾹 참고 써야 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바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서초동을 비롯한 전국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여하신 수백만 명의 시민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역사적 과제가 성취된 것은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외친 조국 수호는 단지 조국 개인을 지키자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검찰, 언론, 야당 카르텔의 총공격에 맞서 싸우자는 집단지성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재직 중이었기에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본 거대한
서초동 촛불 십자가는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목이 메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사태 발발 이후 끊임없이 위로와 응원의 편지를 보내주신 시민들, 2019년 9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성원해주신 시민들, 2019년 12월 26일 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새벽까지 추위에 떨면서도 응원의 함성을 들려주신 시민들,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의 과잉 취재를 막기 위해 조를 짜서 몇 달이고 저희 집 근처에서 매일 경비를 서 주셨던 시민들, 재판이 열릴 때마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방청권을 받아 방청해주신 시민들, 출정과 퇴정 때마다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자들에 맞서서 힘내세요, 조국은 무죄다라고 외쳐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검찰, 언론, 야당 카르텔의 의도를 예리하게 포착해 알려주신 여러 진보 유튜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비마다 조용한 공간에서 밥이나 술을 사주면서 힘을 불어넣어준 선배, 친구, 지인, 후배들, 김치, 밑밥, 진찬, 탕, 국거리, 칼국수, 젓갈, 달걀, 연잎밥, 떡, 만두, 요구르트, 치즈, 베이컨, 마카롱, 과일 등등 각종 음식물을 보내주신 시민들, 2년 연속 제 생일에 맞춰 음식과 카드를 보내주신 시민들, 건강 관리하라고 인삼, 진액, 한약환 등을 보내주신 시민들, 24시간 기자들이 집 근처에 진을 치고 있어 외출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집으로 커피와 빵을 사다 주신 이웃들, 집안 분위기 밝게 하라고 꾸준히 화환을 보내주신 딴지 게시판, 시사타파 TV, 이성원 TV 구독자님들, 집요하게 공격받는 딸을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학업용품을 보내주신 딴지 게시판 회원님들, 암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으시라 생각하고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내주신 시민들에게도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며칠 동안 집에 두었다가 아동 보육시설에 보냈습니다. 가족 건강이 걱정되어 여러 측면에서 점검하고 배려해주신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 절절한 기도문을 적어 보내주신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 스님 등 종교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건물 승강기에서 만난 저에게 공격 많이 받으시던데 힘내세요라고 안쓰러워 해주셨던 시민들, 저를 알아보고 택시비를 받지 않으려 했던 택시기사님, 조용히 대리운전을 마친 후 떠나시면서 잘 버티십시오 하고 말씀해주신 대리기사님들, 밥을 먹고 나오는데 주차장으로 따라오셔서 아무 말 없이 포장한 편육과 국물 또는 김밥, 주먹밥 등을 차 안에 넣어주신 식당 주인분들, 포장 주문을 한후 찾으러 갔는데 몇개더 넣었습니다 라고 하신 식당 주인분들, 빵을 사러 갔는데 이를 어째 이를 어째 하시면서 빵을 더 넣어주신 빵집 주인 할머니, 커피를 주문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를 받지 않으면서 지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덤으로 수제 드립 커피 봉지를 챙겨주신 카페 주인분들, 커피를 주문하고 계산을 치르니 쿠키 또는 마들렌빵 하나를 같이 주면서 조용히 주먹을 불끈 쥐어 보여준 카페 종업원들, 이분들이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신 시민들, 모임 장소에 차를 몰고 갔는데 차 열쇠를 받으면서 힘내십시오라고 말씀해주신 주차 요원분들, 주유를 마치고 시동을 거는데 캔커피를 차 안으로 넣어주면서 지지합니다라고 말씀해주신 주유원분들, 집으로 배달을 오셨다가 저와 마주치자 손을 꼭 잡아주신 택배 기사님,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나온 저를 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직접 버리러 다니지 마세요 라면서 봉투를 낚아채 대신 버려주신 아파트 청소 담당 직원분, 밤에 동네를 산책할 때 알아보시고 다가와 서초동 갔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주신 주민 여러분들, 페이스북, 트위터,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힘을 보내준 수많은 시민들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힘을 모아 버티겠습니다. 저희 한계와 흠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분들 덕택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모와 모욕을 당한 후 기소가 이루어지고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지만, 김주대 시인이 저를 위해 쓰고 그린 문인화 속 글처럼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공소권 없음을 받았던 사람들의 은밀한 희망과 달리 죽지는 않았습니다. 촛불 시민 덕분입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장작불에 불을 붙이는데 쓰다가 꺼져버린 불쏘시개이지만 불씨 하나만 남아있으면 좋답니다. 이 불씨 하나를 꺼뜨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주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2019년 12월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났으니 2020년 4.15 총선과 2021년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보수 야당과 언론은 저를 다시 소환해 공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4.7 재보선 패배 원인의 하나로 조국 탓을 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어떠한 비판과 질책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저를 밟고 전진하시길 빕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래 이 서문을 쓰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책이 발간되는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을 재판이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2022년 대선 무렵까지 진행되어 수구 보수 진영의 정치적 공격 소재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소명과 항변을 법원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과 정신의 힘을 모아 견디고 버틸 것입니다. 피고인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이 무간 지옥을 견디고 있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찔리고 베이고 부러진 상처가 너무 깊어 아무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리라 믿고 희망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어떻게 마무리되건 그 뒤에도 인간으로서의 삶, 시민으로서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1년 5월 23일 조국 드림.